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4일 목요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오늘은 미국 장이 마감을 했는데 1%대,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세였는데 막판에 그 하락세를 더 키워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1.29% 하락해서 34,358. 나스닥이 14,000 올라갔는데 다시 13,000대로 떨어졌습니다. 1.32% 하락했어요. 13,922. S&P 500은 1.23% 하락, 4,4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8% 하락,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3,360입니다. 1.29, 1.32, 1.23, 1.23%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 가까이 하락했어요. 유럽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입니다. 일본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3%씩이나 올랐어요. 중국은 0.34% 상승하고, 홍콩이 1.21% 상승하고, 국내 보면 코스피 0.92 상승, 코스닥 0.64% 상승. 그런데 한달 동안 보면 2월 23일부터 어제 3월 23일 한 달간 보면 국내 코스피 1% 상승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7%나 상승했습니다. 무려 7배나 차이나요. 코스피 시가총액 1등 당연히 삼성전자죠. 2월 23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간 현재 삼성전자가 안타깝게 4%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한달 동안에 1% 대 7% 차이가 많죠. 외국인과 기관이 원자재값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도 큰 문제예요.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전기차 값을 올린 상태입니다. 원자재값 불안에 그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코스피보다 제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소프트웨어나 이 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쪽을 매수를 해서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오른 것을 알수 있어요. 빅테크주 봅니다. 애플만 상승을 했어요. 0.82% 상승해서 다시 170달러선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그때 15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애플이 150달러. 근데 지금 170달러로 지금 7거래일 만에 13%나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어도비라는 종목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2분기 매출과 또 이익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 바람에 9% 이상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전기차주들은 오늘 이 정도면 방어 잘했네요. 테슬라 0.52% 상승해서 1000달러를 장중에 넘었다가 현재 99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1000달러 올라가겠어요. 2월 23일 764달러까지 떨어진 테슬라가 지금 1000달러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한달 만에 31%나 상승했어요. 38% 떨어졌다가 다시 31% 상승했습니다. 1230달러 가면은 이제 최고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들은 좀 올랐습니다. 니오 0.83% 상승하고 샤오펑 또 0.24% 상승. 리오토만 0.18% 아주 조금 떨어졌어요. 알리바바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또 올랐네요. 1.96% 상승했어요. 바이두 0.2% 상승하고 반도체주들은 다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36%나 하락해서 256달러. ASML도 3.39% 하락하고 마이크론 4.39%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시장 요번 마감 하락세 마감 약 1.23%대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씩 확대가 됐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5%대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브렌트 유는 배럴당 121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5달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약5% 정도. 국제유가 상승세와 또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추가 경제제재 전망이 투자 심리를 이번에는 또 위축을 시켰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 터미널이 폭풍과 악천후로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에 급등을 한 거예요. 이 폭풍 피해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앞으로 한두 달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있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 정상회의, 중요한 회의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아마 내일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진 점, 이것도 유가를 또 움직였어요. 또 서방이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또 포함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일부터 유럽 순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앞으로 유럽 등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때 러시아 통화인 지금 완전히 루블화가 폭락됐는데 루블화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서방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지금 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유가 움직임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점점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셋 캐피탈이라고 거기 최고 투자 전략가 잭 에이블린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아직도 지지 기반을 찾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서 주가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이 등락이 보기 심합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또 경제,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이것까지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출렁일 것입니다. 요즘 원자재 가격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1년 새 가격 얼마나 뛰었나 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 가격과 2022년 3월 현재 가격 비교해요. 자동차 가격. 현대 기아차 180만원, 3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기아는 150만원, 또 100만원 정도.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990만원, 1000만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델 Y는 15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또 한국 GM도 300만원, 100만원 정도 오르고, 또 메르세데스 벤츠는 640만원, 또 340만원, 이 정도 올랐어요. BMW가 X5 디젤이 960만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요즘에 계속 몇 번이나 인상했죠? 차량 가격을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여파에 의해서 코스피도 코스닥과 비교하면 1%대 7%. 그러면 비교를 한다 그러면 7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주로 코스피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무슨 소프트웨어, 또 특히 바이오 이런 업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 그렇게 크게 여파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보다 요즘에는 코스닥 쪽을 많이 매수해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달 동안의 상승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